명씩이나 됐는데? 네, 한 번 더 오신 분들은 네, 그럼요. 오늘이 처음이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색깔? 네, 좋아하는 색깔. 저는 주황 색깔 좋아해요. 오렌지. 아, 저는 핑크 좋아합니다. 핑크. Yes. 아, 저는 노랑 노란 좋아합니다. 옐로우 옐로우. It's me 핑크. 예. 옐로우. 네, 주황색, 핑크색, 옐로우,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살짝 다들 조금 여리여리 한 거 좋아하네요. 네. 안 어울리게. 안 어울리게. 원래 자기랑 반대를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뭐든.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이도 한번 말 좀 해주세요. 한이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아무거나. 멤버들 취미는? 취미는? 멤버들 취미. 우리 한이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아, 드링크. 아, 드링킹. 예스, 예. 달리기. 달리기요? 아, 달리기? 달려라 하니. 취미가 뭐예요, 하니? 저는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 요즘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저는 다 보는 편이라.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최애남주. 최애남주. 당연히 원피스. 어, 원피스 걸어 나오네요. 여기 또 남자분들이시라면 원피스가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어, 보진 않아도 그래도 이름들은, 네, 주인공들은 한 번쯤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쵸, 루피. 루피 좋아요.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 요즘 아세요? 넷플릭스 어떤 타사 제품인가요? 넷플릭스 피해 아니에요? 피해 아닙니다. 오케이. 저 요즘에 넷플릭스. 그거 몰랐는데 그거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아주 눈에 빨개질 때까지 넷플릭스만 네, 보시나요? 넷플릭스를 아, 좋습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봅니다. 어디 뭐 협찬 받으셨어요? 누구? 아, 저는 내돈내산. 아, 내돈내산. 네. 여기 내돈내산 아니에요? 협찬. 아, 협찬이에요? 아, 이거 진짜 오해의 소지가. 저는 내돈내산 입니다. 아. 저는 심지어 가족들 거 제가 결제해서 내돈내산 해주고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해요. 네, 그건 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렇지. 아, 저는 그냥 전 취미? 저 노래 부르기요. 네, 노래 부르기. 안 돼요. 행복해. 지금 춤을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지금 예, 되게 안 좋고 거짓말. 기분 다. 얘 또 MR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MR 준비가 안 돼서 제 생목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얘가 또 리버브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쉬워요. 핸드폰 켜주면 돼요. 어떻게 되시죠? 듣겠다는 의지. 이 노래 그럼 타임은 조금 나중에 한번 네 하도록 하고요. 아, 기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생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다면 네, 뭐 어쩔 수 없죠. 마지막에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죠. 네, 아, 마지막 랩은 아, 아니요.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이번에 효경 언니가 또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 할 게 없답니다. 질문을 좀 다양한 걸 좀 적어주세요. 의상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 그걸 지금 이 의상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네요. 의상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곡을 정하기 전에 어떤 컨셉들의 곡을 할 건지를 정해요. 네. 이번 쇼케이스의 공연은 조금 섹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곡들이 네. 파워풀하고 막 이런 막 빡세고 막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뒤에 있다가 또 있을 곡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좀 섹시 컨셉 그리고 뭐 색깔 정한다던가 빨간색 이런 거 그러니까 곡에 따라서 그쵸 곡에 따라서 많이 다른 달라지고. 편이에요. 뭐 신발이나 이런 것도 네. 구두를 신을 때도 있고 네. 그쵸? 신발이 좀 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편이고 그쵸? 그리고 뭐 치마나 바지 이런 것도 그쵸, 그쵸. 네. 사람마다 다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저희가 원래는 막 속바지 두 개씩 입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댓글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투팬츠 바지 좀 하나만 입어라. 맞아요. 굉장히 바지 안 입고 했어요.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바지 안 입으셨대요. 네, 축하해 주세요. 네, 바지를 안 입으셨대요. 투팬츠 네, 아프라나 성장 아주 좋아요. 그 댓글이나 뭐에 이렇게 원팬츠라고 꼭하고 아, 오늘은 원팬츠. 어, 오늘은 원팬츠. 원팬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찐막. 그 제가 한번 할까요? 네. 찐막으로 한번 하고 이제 다음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전에 다 했던 거라서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또 12월 크리스마스 오고 또 신년 다가오는데 연말에 하고 싶은 게 뭔지. 하고 싶은 거. 네, 연말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거면은 그냥 희망 사항을 말하면 되나요? 그냥 뭐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지금 제일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 하고 싶은 거라 했잖아. 아, 그러니까 바람이죠. 아, 하고 싶은 바람, 바람. 좋아요, 좋아요. 저는 요즘 좀 휴식이 필요해서 여행. 여행 가고 싶어요, 진짜. 언니 휴식 많이 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 힘들어요. 아, 근데 언니가 원래 신데렐라였어요. 아, 잠을 맞아요. 진짜 거의 10시 되면 자는데 요즘은 새벽 3시까지 깨어있고 좀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는데 갑자기 속 벗겨가지고. 한이는? 저는 예쁜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약간 이렇게 룸 파티? 어, 공주 파티 하고 공주 파티. 우리 하니까 공주 담당이에요. 공주 담당. 이거 입고 가시는 건가요? 이거 어때요? 이거 딱 이거 입고 가시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데? 아, 지윤 씨는 하고 싶은 게? 저요? 저는 스튜어디스. 시험 보러 가면 되나요? 이사대로 가면 되나요? 비행기 타고 신고자 갈 것 같은데. 제주도 이렇게. 아, 일단 저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희, 네, 제가 일하는 곳이 사실 1년에 휴가가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연차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그 연차 쓸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네, 소박한 듯 거대한 듯, 네, 속상하네요 갑자기. 어쨌든 네, 저는 그냥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연말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준비할 게 있나요? 그것도 맞죠. 네.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네. 나이 한세 더 넣으신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네, 릴레이. 네, 릴레이를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일단,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